완전히 우리 뭐. 방북 목사 간첩들 자진 간첩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이 다른 거예요. 봐요, 봐요. 얘는 아유, 얘는 엄청 좀, 미인이야. 얘는 딱 봐도. 그러니까 얘는 애당초 이것 때문에 협박을 받았다기보단 뭐 그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엔 이북에 이렇게 뭔가 뭐 하여튼, 가정 같은 게 아예 그냥 존재하는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래서 지금 이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글귀에 보면 혁명의 주체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고. 그래서 얘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몰카를 하고 뭐를 하고 이거는 훈련받은 사실은 간첩으로 의심되는 목사가 아니에요. 요원이에요. 요원. 목사가 9년 전에 박탈당했다. 박탈당해서 목사가 아니지. 아니지. 그럼. 그러니까 요원이지. 간첩이라고 봐야지. 그거에 우리나라 연구인이 공작당한 거예요. 공작. 그 지시가 어디에서부터 연결이 됐냐. 이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특검해야 돼. 이게 진짜 최재형하고 이게 이제 이명수가 뭘 사줬다 그러잖아요. 서울호 소리는 제가 잘 알아요. 녹음명수. 녹음명수 포함해가지고 이제 반쿱다만 이 백은종부터 해서 나오고 길바닥에서 많이 와이쳤는데 이 백은종이는 자칭 김구 코스프레자예요. 그리고 하얀 두루마기 네. 입고. 그리고 녹음명수는 특종 추종자고 얘들한테 있어서 종북적인 뭐 약간 친북적인 견은 있지만 우리가 굴종적 종북적인 냄새는 얕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가 보기엔 녹음명수가 오히려 최재형한테 역공작을 당한 최재형한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를 이용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를 공작을 했는데. 타임시트가 이미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를 만나, 연락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게 접점이 필요하고 뭔가 교두보가 필요한데 녹음명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녹음명수한테 김건희 여사 카톡을 보여주고, 아, 이게 거리가 되니까. 백을 받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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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중에 이거 누가 시켰냐 이런 거 문제가 되면 안경 사주고 백 사주고 이걸 녹음명수한테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두보를 역공작 당한 그렇게 저 나팔수들이 필요하거든. 필요하거든. 서울의 소리 같은 나팔수 왜냐하면 얘가 완전히 직파 간첩이라면 의심한다면 얘가 혼자 공작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내 교두보를 녹음명수가 활발히 활동하니까 얘를 하나 거쳐서 그리고 저 백은종이는 철판 깔고 김구 뭐 코스프레 하면서 좀 생각이 별로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뭐 이용해 하기가 그리고 지금 나이가 정도. 많아가지고 백은종이가 이미 지금 이제 뭐 민근이 감사합니다 초심님 여기에 뻑이 가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녹음명수 교두보를 통한 전문적 컨설팅 이 지금 공작이에요. 공작을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본물 터지듯이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경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최재형을 탈탈 털어. 최재형이를요.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털을 출국부터 미국의 행적 그리고 얘가 북한의 요원들과 만난 이 국정원 차원에서 얘를 진짜 털어봐야 됩니다. 나는 얘 털면 다 나와. 문재인하고도 연결돼 있을 문재인 것 같아요. 문재인 연결될 예. 수 있지. 그래서 최재형을 그냥 잡범 취급을 할 게 아니라 얘를 털면 이북하고 직접 왜냐하면 사람들이 명수를 거치기 때문에 북한하고 아니라고 명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 안 그래요. 그건 이제 이게 밑밥을 딱 밑밥을 그냥 이게 환기 차원에서 하나 걸었고 최재형은 미국에서부터 김건희 여사를 애당초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위에서 이제 말하자면 예, 이렇게 들어오고 나는 그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 그런 걸 조사하는 게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여기 조국이나 종북주의자들은 완전히 최재형하고 싹 다 엮여 있을 겁니다. 네. 예. 최재형이가 하여튼 9년 전에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자꾸 최재형 목사 하는데 아닙니다. 목사였다가 청년들이 100% 만장일치로 목사 제명시켰습니다. 남가주 저 나왔습니다. 예. 자 명태균 의혹합니다. 명태균. 예. 명태균 의혹에 그 강혜경이 수상해. 그러니까 위증도 했고요. 강혜경. 그냥 고영태라니까. 강혜경이 고영태야. 그냥 고영태예요. 여자 고영태. 여자 고영태 이거 씨부리기 좋아하고 그 자 다 들었다는데 그 들었다가 명태균이야. 유일하게 하나 지가 이것도 확정적이지도 않아.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들은 거 오빠 전화 갔었죠. 이거 하나 들었다는데 그게 또 확실한 증거도 없어. 얘가 제출하는 모든 녹취는 명태균이 다야. 그러면 이거는 명태균 게이트인 거죠. 강혜경이가 왜 지가 이거를 지 사견을 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개입했다 확정적 편향적 인식을 이 국정감사에서 국민들한테 심어줬냐고 얘는 얘는 고발 받아야 돼요. 고발 받아야 되고 그냥 딱 국정농단 사건에 폭문을 열었던 스모킹건 열었던 고영태 노승일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나와서 털어서 바람 잡아주는 강혜경이 얘가 그리고 100% 김혜경이나 이재명 유력 주자들을 만나서 지금 연예인병이 걸렸어요. 연예인병 이빨 걸렸어요. 아, 즐겨. 즐겨요. 즐겨. 그걸 즐겨. 예, 아주 즐기면서 정의의 사도 딱 보면 노승일 생각난다니까. 그때 최순실 사태할 때.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아는 건 그냥 명태균밖에 없어요. 근데 명태균 아니래. 그냥 사람으로 나눈 거래. 그러면 사건화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왜 이 강혜경의 말을 사실인 것처럼 전제 수사가 필요한 건데 명태균과 강혜경을 수사를 하든지 강혜경의 말은 모든 수사 방향이 명태균이니까 명태균하고 강혜경 사이의 녹취의 진위 여부를 다투든지 해야지 여기에 왜 윤석열과 김건희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거 명태균의 주장일 뿐인데. 아니 이거 중앙일보에서도 보도하는 게 지금 명태균 일파만파 명태균 의혹이 윤 대통령 향한 수사로 가능할까 이렇게 제목을 달아요. 아니,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어렵다 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마치 명태균 의혹이 윤 대통령의 수사로 가게끔 말도 아닌 제목을 중앙일보에서 단다니까 이게 보세요 나 이게 기가 막혀서 나 법적으로 어려우면 불법인 거예요. 이게 위증인 거고 이런 사태를 법적으로 돌돌님 감사합니다. 법적으로 어렵다. 말 그대로 법적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따져묻긴 어렵다. 그러면 이건 불법이 아닌 거고 이걸 기정사실화한 강혜경이는 위증을 한 겁니다. 말을 부풀렸든지 뭐했든지 이러면 국회를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대통령을 모해야 한 거죠. 위증사범이에요. 이거 처벌해야 됩니다. 얘를 잡아서 지금 연예인병으로 뽕이 이빨이 올라와 있는데 나는 강혜경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가 들은 게 명태균 말고 뭐가 있어? 명태균 말고 뭐가 있지? 너의 말의 핵심에 명태균한테 들었다. 명태균이 공직자야? 명태균이가 네가 말대로 또 무슨 영적인 아니 그럼 그것까지. 명태균은 또 딴 얘기해. 네. 서로 말이 맞지 않은 들었다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박근혜 안 대통령 때도 오남방 사건, 비아그라 사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원색적으로 좋아할 만한 아니 뭐 신기가 있대. 국정감사에서 정청래가 물으니까 명태균 씨가 신기가 있어요? 예, 신기가 엄청나십니다. 이따위 말로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얘한테 전보듯이 그걸 어떻게 확정을 짓냔 말이야. 단정을 짓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거 진짜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은 위증 사례예요. 강혜경이는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명태균과의 사이에서 그 허위 위증을 한 것인지 명태균과의 사이에서 지가 지었던 그리고 저는 이거 지령을 받았다고 봐요. 교집합이 있다고 봐. 나는 100% 김혜경을 만났다고 봐요. 그래서 탄핵 빌드 어차피 탄핵 시킬 수 있으니까 공천 줄 테니까. 나는 거기 이재명이 어른데 이재명이 뭐, 작업 이재명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작업이 들어갔다고 네. 그렇게 그 이재명의 돼. 그림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김혜경 정도밖에 없어요. 강혜경이가 이 정도로 설쳐줄 건 국회의원들이 만나가지고는 얘가 명태균 이걸 버리고 뭘 이렇게 김영선을 버리고 이 지랄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확실한 사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김혜경밖에 없어요. 밥 한 끼 먹고 애쓰십니다. 진실을 고해 주십시오. 이러면 다 알아듣잖아. 빠꿈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예. 이제 준석이하고 엮고 준석이를 예. 엮고 준석이를 통해서 윤 대통령 부부에 침투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뭐 저 김건희 여사는 사람이 좋으니까 또 그 후보 시절에 급하니까. 아니 저기 봐봐. 명태균은 본인이 신기가 없대. 본인이 신기가 없다는데 와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신기가 있습니까? 이때 잘 맞춘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컨설팅 받아서 무슨 항공 노선을 바꿨대. 이게 네 그냥 일기장이나 적을 일이지 여자야.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제 물론 명태균 같은 놈을 후보 시절에 감사합니다. 지한철님
아무리 급해도 이제 딱 알아보고 예. 요거 이제 카톡이라든가 전화 통화 안 했으면 좋은데 했다는 거 여기 이제 코가 예. 낀 건데 뭔 죄가 죄도 없어 근데 대통령은 칼같이 잘랐고요. 코가 낀 예. 건데 그러니까 예? 그거예요. 그냥 내 남편 대통령 만들어 보려고 인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옆집 계집에다도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대통령 후보의 부인의 역할인데 명태균이든 뭐 동태균이든 여기저기 좀 설치고 인맥 좀 있는 사람들한테 다 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해야 되니까 끊는 게 맞지만 영부인께서 연락하던 사람들을 탁 끊으면 섭섭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근데, 몇 마디 주고받는 거 단답형으로 참, 주고받은 게 얘들끼리 또 난리 지랄을 한 거예요. 난리 지랄. 아니 또 허우나도 나와가지고 7월 달에 허우나 김 여사가 허우나한테 자기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뭐 한 시간 동안 심경 토로를 하더라. 뭐 아니 그게 잘못됐냐고. 그게 뭐 잘못됐어. 김건희 여사가 전화하면 무조건 불법이야?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허우나가 전 대변인이었고요. 어.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국민의힘 출신이죠. 그리고 여자고. 그리고 상을 당했어 그때. 그래서 상 위로차 전화 통화를 하다가 심경토를 한 거지. 심경토를 아, 나 진짜 지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뭐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하면 무조건 불법이야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럼 뭐. 이걸 보수들이 좌파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당대표라는 놈이 그러니까. 앞장서서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보수가 김건희는 전화도 해도 안 되고 밖으로 나와도 안 되고 드러나도 안, 뭐 죽으라는 이야기야 뭐야. 당신들 지금 마녀사냥하고 있다니까 속고 있다고 정신 차리세요. 아니, 나한테 정신 차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좀 이성을 찾으시라고. 오동나무 관짝 나이하고 똑같은 양반들. 오동나무 관짝은 뭐야? 그거는 벨라도 TV에서 확인하세요. 아, 야.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면 있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난리 나요. 알았어 알았어 네. 알았어. 네. 오동나무 가짜 그렇습니다. 있어? 제발 보수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욕을 처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막아줘야 되는 게 당대표인데 오히려 보수가 좌파 말이 어려워서 확신이 안 서고 저것들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럴 생각을 한동훈이라는 중간 메신저 매개체가 해석을 해주고 오히려 여기에다 힘을 실어주고 김건희는 나쁜 여자, 나쁜 사람, 마녀 이걸 담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들이 보수들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이 웃기는 게 조금 전 뉴스 또 나왔는데 당정 상생해야 정권 재창출한데. 저 새끼는 생각 뇌가 두 개로 빠개져. 아니 새끼야, 아 진짜 미치겠다. 상생 누가 하는데 이놈아. 진짜 저러니까 대머리 되는 거야. 에이? 어? 뭐가 저러니까 돼? 야, 뭐 무슨 형, 어디가 대머리? 형, 형은 대머리 아니에요. 대머리 아니냐 이거? 머리 있잖아요. 아, 있지 난 좀 있어. 앞머리까지 다 있어. 그래, 있어. 한동훈은 어. 형. 뭐 저러니까 대머리 아니, 전국 대머리 협회에서 저 비판 나와. 아니, 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형. 대머리 협회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거. 민머리로 한동훈하고 달라. 아, 그럼 민머리로 교정하겠습니다. 우리 봉규형 같이. 가발 협회도 네. 욕하면 안 돼. 민머리. 전국 가발 협회. 알았어, 형. 그만 좀 해. 형님. 이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들은 네. 대머리 민머리 아닙니다. 어. 얘 그러니까 민머리 되는 거야. 얘는 아예 없거든요. 아예 없어? 아예 없어. 맨들맨들해. 맨들맨들 붙여서 붙여. 본드로. 본드로 붙였어? 그거 어떻게 알아? 맨들맨들이야? 봤어? 아 봤어? 오야. 뭐 하여간 그렇다는 야. 카더라. 카더라야 카더라. 카더라로 해야지. 카더라로. 여기. 아 여기 붙인 거야? 붙여서 이제 붙이면 20일에 한 번씩 케어를 해야 돼. 그 한 번 그게 개미지옥하고 똑같거든. 가발은 덥잖아. 이 덥고 빼고 하면 되잖아. 이제 좀 시원해지니까 좀 낫겠다. 살만하겠다. 붙이면 이게 이제 잔털이 나요. 쫙 붙여놓으면 그러면 그걸 떼서 한 번씩 밀어줘야 돼. 밀어주고 다시 붙여야 돼. 아, 야 그 작업이 그 복잡하구나. 저런 스타일은 안 그래. 그게 이제 장점이 티가 아예 안 나.